안녕하십니까, 이재성입니다.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.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는데요. 왜 하필 말일까요? 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왜 말이 살찐다는 말이 있는 건지.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 은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북방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인 흉노족이요. 겨울이 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가을쯤 되면 농경을 하면서 먹고 사는 땅으로 말을 타고 쳐들어와서 싹 약탈을 해갔대요. 그래서 말이 살찐다는 거죠. 하여간 어찌됐 우리는 유목도 안 하고 농경도 안 하는데요. 추석 연휴가 지나면 십중팔구는 살이 쪄 있을 겁니다. 명절의 가장 큰 이벤트는 물론 어르신들 찾아뵙고 조상님들 추모하는 것이지만요. 진짜 빅 이벤트는 먹는 것입니다. 우리 명절의 전통이죠. 옛날 유태인들은 제사를 지낸다 하면 귀한 동물을 잡아서 불살라버렸는데요. 우리는 조상님께 예를 다한다면서 음식을 잔뜩 차리고는 결국 우리가 먹죠. 조상님 핑계대고 한껏 먹는 거예요. 막 기름에 전 부쳐 먹고 과일 잔뜩 먹고 고기도 먹고 약과도 먹고 물론 밥도 먹고요. 그리고 특히 추석에는 송편 을 먹죠. 여러분,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를 300칼로리로 잡습니다. 송편 한 개의 칼로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? 보통 50칼로리입니다. 떡은요, 밥을 꽉꽉 뭉쳐놓은 거예요. 송편 6-7개 먹으면 밥 한 공기만큼의 칼로리를 뚝딱 해치우는 겁니다. 여러분, 송편 드시려면 밥은 적게 드세요. 밥 한 그릇 다 먹고 후식으로 송편 6개 집어 먹으면 밥 두 그릇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명절이라고 과일 많이 사셨나요? 요즘 과일의 미션은 당도입니다. 사과도 달고 배도 달고 감도 달고 아주 꿀입니다요. 그리고 크기가 엄청 커요. 사과나 배가 애들 머리통만 합니다. 그거 한 개 다 먹으면 혈당 쭉쭉 올라갑니다. 당뇨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게다가 어디 과식만 하나요? 과식한 후에 테레비 보면서 방바닥이나 소파에 딱 붙어 있습니다. 살이 디룩디룩, 추석이 지나면 배가 1인치는 더 커집니다. 자, 추석 기간 동안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. 추석 때는 먹을 게 많죠? 이것저것 먹을 계획이라면 첫째, 밥은 평소처럼 먹지 말고 반 공기 이하로 드세요. 둘째, 송편을 먹을 거면 밥은 드시지 마세요. 셋째, 달달한 과일은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세요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죠. 기름에 무쳐 먹는 전, 그걸 우리가 꼭 굳이 명절 때 먹어야만 할까요? 식용유, 이거 썩 좋은 거 아니거든요. 우리 평소에도 충분히 먹고 있죠. 예전에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는 명절 때 날 잡아서 왕창 먹었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. 명절에는 오버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. 다음 시간에는 밤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.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.